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참사 장례식 상여행진. 네, 이렇게 요즘에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비극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잇따른 장애아동의 비극, 40대 엄마가 6살 아들 안고 투신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했고요. 인천에서는 수면제 먹여서 숨지게 한 엄마, 자신도 극단적인 시도 뒤붙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진학 앞둔 6, 7살 무렵부터 부모 심리적인 위기감 더욱 커져 정부 국정과제 지원 확대 포함해야 한다. 부모 돌봄 책임 국가가 더 나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 학교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미약해도 부모는 아이가 이제 학교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종 장애가 있다 보면은 학교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될수 있죠. 뭐 시각장애다, 청각장애다, 지체장애다, 발달장애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 생엔 좋은 엄마 만나 해가지고 발달장애 자녀 잇딴 비극. 네, 딸을 숨지게 한 다음 날 극단적 선택하려다가 실패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상여행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네, 장애인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애달픈 곡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들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뭐 주식 투자라든지,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온 가족이 몰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최악을 면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없으면 이런 비극들이 계속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윤아 양그 가족의 비극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게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외치고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나서 국민 스스로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제를 외쳐야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제가 우리 곁에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